오늘은 혼자 운영하는 카운터형 식당 성공 전략 수타 소바 회전율 분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혼자 운영하는 카운터형 식당은 작은 극장형 음식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카운터석은 주방과 손님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요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요리사가 손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러한 요소들이 손님들에게 마치 공연을 보는 듯한 경험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작은 극장형 식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요리사가 바로 앞에서 요리를 제공해 서비스 속도가 빠르고 손님 만족도가 높습니다. 문에 만약 수타 소바 집에 카운터 좌석이 몇 개가 되어야 하며 혼자 운영하는 카운터형 식당에서 이익을 보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까요? 또 수타 소바의 회전율은 빠르기로 유명하기도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좌석을 확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카운터형 식당에서 이익을 보려면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수타 소바와 같은 빠른 회전율을 가진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 좌석수와 회전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좌석수 1015석, 회전율 한 손님이 당 15분, 가격 설정 한 그릇당 10영원 이상. 1. 좌석수 일반적으로 혼자 운영하는 카운터형 식당의 경우 1015석 정도의 좌석이 적당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좌석수는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며 손님이 꾸준히 들어올 경우 수익을 낼 수 있는 규모입니다. 2. 회전율 수타 소바의 경우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손님이 당 15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한 좌석당 10명에서 12명의 손님을 받을 수요. 이를 통해 하루에 100명에서 180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격 설정 메뉴 가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타 소바의 가격을 적절히 설정하여 재료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고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그릇당 10영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하루에 100그릇을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매출은 100만원이 됩니다. 1. 수타 소바의 경우 면을 뽑는 공간과 조리 공간이 따로 필요합니다. 또 손님들의 카운터석을 편하게 배치해야 하는데요. 10석 정도의 카운터석을 배치하려면 약 5평 이상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2. 보관 공간 재료와 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주방과 카운터석 사이에 보관 공간을 마련하고 벽 선반을 최대한 확보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작은 극장형 음식점은 홀보다 주방 기획이 먼저, 보관 공간 확보가 관건, 주방 공사 순서 급, 배수, 방수, 전기 용량, 콘센트, 천장, 바닥 마감재, 주방 집기 온수기, 후드, 덕트, 급기, 배기, 가스 설치, 홀 바닥재, 카운터 테이블, 의자, 식기와 카운터 식당 홀에 맞는 식기 선택, 커튼, 공기질, 냉, 난방 용량 확인, 운영비용 임대료, 재료비, 기타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순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비가 50만원이라면 하루 순이익은 50만원이 됩니다. 식당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요금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전기, 가스요금, 수도요금, 인터넷 및 전화요금, 인터넷 연결 및 전화 사용 비용, 기타 비용은 유틸리티 비용 외에 발생하는 다양한 운영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모품, 장비 유지 보수 비용, 보험료, 라이선스 및 허가 비용, 기타 예비 비용, 마이너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예비 비용, 혼자 운영하는 카운터형 면 요리 음식점의 유리한 메뉴는 무엇일까요? 극장형 음식점을 만들 수 있는 스토리가 탄탄한 메뉴를 추천드립니다. 한국 칼국수 한국인의 뿌리, 면 음식으로 국산 밀가루로 직접 만든 면을 사용합니다. 수많은 발효 음식으로 양념장을 만들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국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본 수타 소바 메밀의 맛과 향을 살린 면. 요리로 가게 앞이나 실내에서 소바를 만드는 과정을 VOD나 직접 볼 수 있도록 극장형 무대를 설치하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쌀국수 pH- 부드럽고 진한 육수와 식감. 좋은 쌀국수가 결합된 요리로 다양한 부위의 소고기와 빵 등을 사용해 이국적인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파스타 마이너스 다양한 소스와 재료로 변화를 줄 수 있어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파게티, 펜네, 파르팔레 등 다양한 형태의 파스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카운터형 면 요리 음식점은 효율적인 운영과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타 소바와 같은 빠른 회전율을 가진 메뉴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좌석수와 회전율, 합리적인 가격 설정, 효율적인 공간 계획, 그리고 극장형 식당의 매력을 살려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